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키 울트라 사운드 스쿨 1464번째 시간 2021년 9월 1일 이현옥 선생님이 보내주신 총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대구 지방은 아침에 비가 좀 내리다가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최근에 계속 비가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는 좋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례는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83세 여성입니다.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입니다. 내원 일주일부터 식사 후 복통 뱀비를 주스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상 문맥 내에 고액호병변이 의심됩니다. 문맥 내 고액호병과 혈관 안에 고액호병이 좀 드물지요. 요 사진을 보시면 집이고 요건 스토막입니다. 스토막에 내강에 이렇게 가스가 있고 요거는 링다운 아티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라이팟 GB가 되고 포탈베인이 됩니다. 포탈베인 요 익스트라이팟이 마일다크트입니다. 지금 요거 보이는 것은 이 소화관입니다. 스몰바울이죠. 바울 안에 스몰바울 안에 내용물이 있고 가스가 있어가 요렇게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이죠. 스몰바울의 액체 저류 가스 보입니다. 스몰바울 포탈베인 영역은 아닙니다. 다음에 요거는 포탈베인, 익스트라이팟, 여기 포탈베인, 여기 인트라이파티, 익스트라이파티, 바일덕트가 됩니다. 요거는 소화관이죠. 소화관 안에 가스가 보이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맥 안에 고액호흡병변을 의심했는데 고액호흡병변이 아닙니다. 문맥백 예, 점백에 고액호 보이고 후백에도 요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맥백입니다. 간의 문맥의 후백에 뚜렷하게 보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띄우니까 문맥에 이상이 없습니다. 간의 문맥은 정상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진단은 간의 당간은 고령에 의해서 경도 확장이 되어 있고 정상 간의 문맥입니다. 그리고 소장 내강의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액호 내용물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수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역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간 스캔법을 한번 선생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프로브를 6시 방향. 좀 각이 6시에 가깝게 되었죠. 좀더 판크레아스로 들어갈 때는 보십시오. 여기 상을 보십시오. 지금 디스탈 판크레아 닥트거든요. 디스탈 CBD죠. 그리고 판크레아스 들어갈 때는 거의 6시 방향. 그렇죠. 거의 6시. 경우에 따른 7시 방향까지 굽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위쪽에 할 때는 오블라이크에다가 좀더 요런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